동물보건사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를 이제 합격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스템을 나왔을 때 일단 보건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보건사 자격증이 생긴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병원을 취직을 하면 이게 약간 우선시 되는 경력에 보건사 자격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병원을 가려면 보건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